오늘의 뉴스9입니다. 국민의힘이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25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인적쇄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 총파업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 인턴 의사가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. 정부는 개별 사직 역시 집단 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